자, 청룡의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체인징 시즌스. 체인징은 뭐로부터 왔어요? 체인징은 체인지. 체인지의 뜻이 뭐야? 체인지 변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인가? 변화가 어떤 시인가요? 이름 시. 이름 시죠. 네. 이름 시에 ing를 붙이나요? 아니요? 하다시요. 이 얘기는 어디서 또 했던 것 같지 않나요? 하하하하하하. 지금까지 청룡이가 얘기한 것 중에서 어디가 틀렸죠? 체인지의 뜻이 틀렸죠? 네. 변화하다. 무슨 변화입니까? 변화하다 또는 변화시키다. 변하다 또는 변화시키다, 바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시니까? 하다시 그러니까 ing 붙일 ing 수 있고 이로 끝나는 경우에 이를 이를 지우고 ing를 붙인다. 그러면 changing의 뜻은 몇 가지가 될수 있죠? changing의 뜻은 두 가지. 뭐요? 변화하는 중인. 변화하는 것. 여기서 changing season에서는 무슨 뜻이에요? 변화는 주민. 변화 중인. 기다리는 그러면 중. 하다시에 ing 붙여서 만약에 첫 번째 뜻인 이런 뜻으로 쓰이면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꾼 어떤 거예요? 시? 예. 그 다음에 이 뜻으로 쓰였을 땐 이름 시. 예. 그래서 어떤 계절들? 변화하는 계절들. 변화하는 계절들. 계절이 변하면 날씨도 바뀌고, 날씨가 바뀌면 네. 자연의 모습도 네. 바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계절들? 변화하는 변화하는 계절들을 계절들. 영어로 하면 Changing seasons. seasons. 오케이. 자, 그래서 It is spring. it is spring. 스프링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Spring요? 예, 봄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죠, 우리말로. 어떤 계절이니? 계절이니?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다 했던 거 하는 거죠. 어떤 색? What color? 어떤 계절? What season? 그래서 계절이 무슨 계절인지 궁금하면 What season is it? 거기서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했더니 It is spring. 오케이. 계절 묻고 답하기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It is spring. It is spring. 오케이. 봄이니까 봄 날씨 어떻다고 얘기할 것 It is warm. 같네요. It is warm. 오케이. 그러면 날씨 묻고 답하기 해볼까요? 날씨가 어떻니? What season is it? 아, 무슨 계절인지 보고 네? 말해요? 날씨요? 예. 날씨 묻는 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배웠죠? 날씨가 영어로 How's 뭐요? the weather? 그래. 근데 지금 언제 날씨 묻고 있는 거, 언제 날씨에 대한 얘기입니까? How's the weather in spring?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봄 날씨 어떤지 묻고 답할 수 있겠네요, 이제. 네. 봄 날씨 어떻니? How's the weather in spring? 했더니, It is warm. 오케이. 봄 날씨 묻고 답해볼까요? 잠시만요. 예. 중간이 좀 봄 날씨 어떻니? 왔다. How is the weather? It is warm. 오케이. 봄에라는 말을 빠뜨렸네요, 아, 문장에. in spring. 오케이. 다시 처음부터. How's the weather in spring? How's the weather in spring? 했더니 It is warm. warm의 뜻은 뭐예요? Warm의 뜻은
따뜻한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 맞습니까? 오케이. In spring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여섯 대답이에요?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 그랬더니 봄에. 어? 무엇이니? 아, 봄에야. 언제? When?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에 대한 대답은 여기 있네요. 네. 무엇? 봄? 언제? In spring. 네. 봄에. 네. 언제 무엇이 어떤지 묻고 있네요. 언제 무엇이 어떤지. 언제 봄에. 무엇이 날씨가 어떻니? 라고 묻고 있네요.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오케이. 자, 봄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아니요. My father is fishing. fishing. 그다음에 My sister is jogging. 그다음에 I'm hiking. I am. 자, 지금 방금 세 문장 했는데 공통점이 ING. ing죠. 네. 오케이, fish의 뜻은 피쉬의 뜻은 물고기, 또는 낚시하다, 지금은 무슨 뜻이에요? 낚시하는 것, 낚시하는 중인, 중에서 낚시하는 중인. 오케이, 그래서 너의 아버지 무엇 하시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네요. 너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너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시니? 물어보태 What? 볼까요? 자, 이거부터 왜? 할게요. I'm hiking이 나는 도보여행하는 중이던데 너는 네. 뭐 하는 중이니? 너는 뭐 하는 중이에요? 무엇을 하는 중이니? 학교에서 배웠죠? 너뭐 하고 있어? 나뭐 하고 있어? Oh, it's the three. 어? You. 이게 영어로 뭐예요? What do we? 어? What? What are you doing?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에? 알 비동사 하다시인데 하다시 아니라고 여기다가 선언하지 않았나요? 네 What are you doing? 오케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M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묻겠어요? 너는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이거 어디서 배웠죠? 네 지난 시간에요 하다 Do 하는 중인 Doing. 하는 것. Doing. Okay. 너는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Okay. 그래서 너뭐 하는 중이니? 나 걸어서 여행 다니는 중이야. What are you doing? I am hiking. What are you doing? I'm hiking. 그러면 너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할수 있겠네요. What are your Father, twin? 오케이. 그래서 my father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he. he your father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he. 네? 갑자기 아빠가 너의 아빠는 여러 is 명이에요. he. 오케이. 그래서 그는 뭐 하는 중이니까 what are he doing이야? 아니요. 왜 도대체 여기 왜 갑자기 R 써요? 니네 아빠 여러 명인가 봐요. 아빠가 두 명, 세명 되나 봐요. 아니요. 남자 한명 아니야, 니네 아빠는? 네. 다시 말하면 이거 he 아니야? 네. 어? 너의 아버지 뭐 하는 중이니? 죄송하지만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What is your father doing? 갑자기 R입니까? Your father도 he고, my father도 he인데. 네. What is he doing? He is fishing.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at? What is your father doing? What is your father doing? 그랬더니 My father is fishing. 오케이. 그러면 너의 누나는 뭐 하고 있니? 또할수 있겠네요. What is your sister doing? 오케이. 그래서 your sister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she. 오케이. 그녀는 뭐 하는 중이니? What is she doing? 그녀는 조깅하는 중이다. My sister is 그녀는 조깅하는 중이다. my
그녀는요? 예. 그녀는 저기 가는 중이다. 그녀는 조깅 하는 중이다. She is jogging. What is she doing? She is jogging.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계절이 바뀌네요. It is summer. It is summer. 오케이. 계절 묻고 답하기. 잠시만요. 아, how is the weather? 아니고 그래. weather 아니었어. 날씨 묻는 것도 아닌데 날씨가 어디가? 이거 또 해야 돼요. 아유, is 무슨 the 색? season? 아, What? 무슨 색? 아니에요. What season is it?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책? What book? 무슨 영화? What movie? 무슨 계절? What weather? 에? 무슨 날씨야? 아니요. What 계절이요? What season? 그래서 무슨 계절이니? What season is it? 오케이. 그래서 계절 묻고 답하기. What season is it? It First. is summer. 오케이. 그럼 날씨, 여름이라 했으니까 여름 날씨 얘기하겠네요, 다음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It is very hot. It's very hot. 오케이. 그래서 여름 날씨 이제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여름 여름 날씨가 날씨요.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싶었다면 How's the weather in summer? 오케이, how's the weather in summer? 오케이, 그래서 여름 날씨 묻고 답하기.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It is very hot. 오케이, 그 다음에 더우니까 더운 날씨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겠지요. 네. 오케이, 또 이렇게 하고 있네요. My sister is 아, 오케이. Okay. 아, surfing. Sister is 서핑. surfing. 클랩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I am swimming. 오케이. 그래서 너뭐 하는 중이니? 너뭐 하는 중이니요? 나는 수영하는 중이다. 대화 만들기. What are you doing? I am swimming.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물어볼까?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니고 언제를 보는 중이야? 어디를 보는 중이야? 누구를 보는 중이야? 무엇을 보는 중이야? 어떤을 보는 중이야? 어떻게를 보는 중이야? 어떤 어떤을 보고 있죠? 네 그렇죠. 맞나? 너 이제 슬픈을 한번 봐봐. 어? 어떤을 한번 보라고. 너제 능력이 있으면 어떤을 한번 봐봐. 어떤을 한번 볼수 있으면 봐봐. 차가운을 한번 봐봐. 차가운을 보고 있는 중이어봐. 응? 너 차가운을 보고 있는 중일 수 있어? 아니요? 어? 행복한을 보고 있는 중일 수 있어? 아니요? 영화가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영화가 무슨 재주로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냐?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이다. 그랬으면 재미있는은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어떤 영화 보고 있다고? 재미있는 영화 보고 있다고. 영화가 무슨 재주로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네. What?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너는 너는 에 너의 남자 형제는 무슨 영화를 보고 있니? 아니, 무엇을 보는 중이니? What your brother is watching? 끝났어?
연방 들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he 여기 읽어봐. he is 한번 읽어봤자. your brother he 여기 읽어봐. he is 여기다가 he is인데 물음표를 붙일 수 있냐? 아니요. He is는 물음표 못 붙이고 뭐에는 물음표 붙일 수 있어? is he 그래서 빨리 틀린 거 고쳐주세요. What is your pa? Your brother watching인가? What is he watching을 만들어 줘야 될거 아니야? What is he watching? He is watching movies. 뭐 보고 있는? 그는 무엇을 보고 있는 중이니? 그는 영화를 보는 중이다. He is는 무슨 he is입니까? Is he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your bro, what your brother is watching 같은 소리 하고 있네. What is your brother watching이지? 가르쳐줬으면 좀 써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at is your brother watching? What is your brother watching? 했더니.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오케이, 그럼 이번에 질문을 바꿔봅니다. 오케이, watching movies란 대답 듣고 싶어요. Watching movies요? 영화 보는 중인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우리말 What? 질문은 뭐예요? 너의 남자 형제는 무슨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이니? 무슨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이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네. 뭐야? 무엇을 하는 영화를 중이니? 보고 있는 중이다 라는 대답 듣고, 아까 전에 수영하는 중이다 할때 수영하는 중인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는 중이니? 수영하고 있는 중이다 아닙니까? 네. 하지 말까요? 아니요. 시험 쓰 그냥 쓰기 하고 그냥 틀린 거 10번씩 쓰기 할까요 그냥? 어때? 고민이 되나 봐요. 그렇게 아니요. 하고 싶은 모양이죠. 아니요. 너의 남자 형제 뭐 하는 중이니? What your brother doing?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Your brother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Your brother 안만 길어봤자 he 그러면 너의 남자 형제는 뭐 하는 중이니? 라는 말은 그는 뭐 하는 중이니? 하고 똑같은 규칙대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는 뭐 하는 중이니는 뭐예요? 그는 뭐 하는 중이니요? What is he doing? 그럼 너의 브라더는 뭐 하는 중이니는 뭐겠어요? What is your brother doing? 이거 방금 전에 했던 거고 지적받았던 사항 아닙니까? 응? What is he doing? He is watching movies. 여기만 읽어보세요. He i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고 he is라고 했으니까 묻는 말은 is he의 규칙대로 하면 되고 he를 원래대로 너의 남자 형제 이렇게 what is he doing은 그는 무엇을 하는 중인데 이 자리에다가 he를 넣었으면 what is he doing이고 그 자리에 나의 남자 형제를 놓고 싶으면 얘 지우고 그대로 your brother 집어넣어주면 될거 아닙니까? 네. 어? 왜한번 했던 거 계속 설명합니까? 그 다음에 서핑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서핑이요. 예.
왜 그렇게 오래 생각할 일인가요? 여기 스위밍이랑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와, 달려 두잉.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What is your sister doing?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의 여자 형제는 형제 맞나? 어쨌든 너의 형제들은 무엇을 하는 중이니?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지 않나요? 아까 봄에 했던 거 그대로 여름에 했다. 어? 오케이. 그다음에 계절이 바뀌겠네요. 이디스 오케이. 얼음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얼음이요. 예. What season is it? 오케이. 가을 날씨 얘기하겠죠?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오케이. 그래서 not hot, windy라는 얘기 듣고 싶어요. 나타시요? 예. 얘가 듣고 싶으면 덥지 않은 바람 부는 얘한테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거 날씨 묻는 거 아니에요? 가을 날씨 How's 묻는 the 거? weather? 오케이, 이미 뭐라고요? How's the weather in Nori? Is the weather in 여보세요? 오케이, 가을 날씨 묻고 답하기. How is the weather in How is the weather in 여름? 했더니 Nori?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오케이, 그 아니다. 다음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가을에 이번엔 두 가지를 하고 있네요. 위 eating 네. I have a boyfriend now. Really, congratulations. Is he mad? eating have dinner 응? Yes. He plays soccer very well. Where? He's right over there. We are eating, have dinner. 이렇게 맞아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어? Having? Having? 저녁 먹다를 단어할 때 하고 나서 주요 문장 하고 나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저녁 먹다가 뭐였어요? 저녁 먹다요? 예. Have dinner. 에? 저녁 먹다. 자, 우리가 저녁 먹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요. 네. We are eating. 이러든지요. Dinner. We are have 역시나 이러든지요. having 기다리고 뭐 eating have dinner 도대체 뭔데? 이거 뭐 네.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였던 녀석을 먹는 중인 어떤 시 해가지고 be 동사 썼는데 다시 우리는 먹는 중이다, 저녁 먹다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중이다. 여기서는 우리는 먹는 중이에요. 저녁 먹다. 우린 저녁 먹다를 먹는 중일 수 있습니까? 응? 우린 저녁 먹는 중입니다. We are eating dinner. 또는 We are having dinner.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하는 중이니? 하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너희들은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너희들은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우린 저녁 먹는 중이야. We are eating dinner. 또는 We are having dinner. 자, have의 뜻이 그러면 무슨 뜻도 있고 너무 가지다. 가지다는 뜻도 있고 또 그러니까 have dinner가 저녁 먹다라는 뜻이 되겠지.
자, 디너란 대답만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해야 되는 대답이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디너는 이너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언제? When? 너는 그러면 우리말 질문 너희들은 언제를 먹고 있는 중이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언제를 먹는 중이 너 언제 한번 먹고 와봐. 너 5시에를 먹고 와봐. 너는 언제를 먹을 수가 있어? 없어요. 어? What? 뭐 먹고 있는 중이니 아닙니까? 네. 아까부터 계속해서 아까 전에 무비즈 영화 이름씩 어?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라고 그랬어. 어? 또 디너 저녁 식사 무슨 씨야 디너? 디너요? 어 저녁 식사 그러면 무슨 씨야? 그러면 누구 아니면 무엇이겠네. 네. 어? 얘들 식인종도 아니고 누구를 먹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지는 않겠지. 그래서 너희들 뭐 먹고 있니? 라는 질문은 디너라는 대답만 듣고 싶다면 What? 너희들 뭐 먹고 있니? 뭐라고요? Are you eating?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어, 여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를 어, we are니까 are you라고 물어보면 되겠네. 그거 What are you eating? We are eating dinner. 뭐 먹는 중이야? 저녁 먹는 중이야. 네. 계속해서 I am moving. Wear a costume. 아닌데. ING 붙이면 소리가 나지. 맞아요 이거? 나 이 표현이 맞냐고요. 나는 의상을 아니요. 입고 있는 중이다.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ING 붙여야 되는데요. 이거 읽어봐. 소리 내서 읽어보라고요. 의상을 입다 단어 할 때 했습니다. 의상을 입다. 그럼 여기다 ing 붙이면 뭐 발음이 그렇게 어려운데? wearing이지. 어? 나는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I am wearing a costume. 네, wearing a costum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의상을 입고 있는 중인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at? Are you doing? 오케이. 근데 코스튬이란 대답만 어 코스튬이란 대답만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어 코스튬이요? 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What? Or? 너는 뭐 입고 있는 중이야? 나는 의상을 입고 있는 중이야. 이거 하자는 얘기 아닌가요? 의상이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어? What are you doing이 너는 뭐를 입고 있는 중이란 뜻이냐? 여기 입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디에 있어? 넌 뭐 입고 있는 중이니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아까 전에 똑같은 거 했어. 뭐 언제 했었냐면 어, 너의 남자 형제 뭐 하는 중이니? What is your brother doing? 그랬더니 나의 브라더는 영화 보고 있는 중이다가 뭐였어요? My brother is watching thi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었어. 영화 보고 있는 중이.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뭐 하고 있는 중이냐라고 묻겠지.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요? 와. 바로 위에 있지 않냐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니? 영화 보고 있는 중이다 하자는 거 아니었어요? 어? 영화 보고 있는 중이. 이 대답이 듣고 싶어. 영화 보고 있는 중인. 이란 대답이 듣고 싶대. 그러면 뭐 하는 중이냐고 묻겠네. 뭐 하는 중이니가 뭐였어? 여기 있네. 뭐 하는 중이니? 그런데 내가 아까 전에 질문을 바꿔서 이 대답이 듣고 싶대. 그러면 무엇을 보고 있는 중이니 하면 된다 그랬지. 무비스가 6가지 질문 중에 이름 치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똑같은 거또 했어 지금 여기서. 어? 내가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너는 뭐? 네 의상을 입고 있는 중이니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 하는 중인데 의상 입고 있는 중이야? 하면 되니까 이 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at are you here? 뭐 하는 중이니? 하다! 하다가 뭐야? 하는 중인! 너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의상을 입고 있는 중이다. Yeah. 근데 이 대답만 듣고 싶대. 의상,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뭐 입고 있는 중이니? 의상을 입고 있는 중이다. What are you wearing? I'm wearing a costume. 똑같은 거 계속 하고 있어요. 계절이 바뀝니다, 이제. It is winter. 계절 묻고 답하기. 뭐? What season is it?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고 이제 겨울 날씨 얘기하겠네요. It is very cold, but it is windy 아니고 snowy. It 그다음 뭐? Is snowy. 근데 이렇게 안돼 있을 텐데 본문에. Is snowy 아니야? 그냥 snow. 눈이 온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에. 오케이. Very cold의 뜻은 Very cold의 뜻은 매우 추운 무슨 시? 어떤 시? 자, 이런 애를 보고 접속사랍니다. 접속사가 있으면 누가다를 두개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누가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접속사 in and 뒤에 또 누가다가 하나 있네요. 여기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여기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이거 아닌데?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여기 어디 보여? 난 눈씻고 봐도 안 보이는데. 하다시 더스. 스노우의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비 온다. 눈이 오는, 야, 스노우가 눈이 오는 이란 뜻도 있어? 아니요. 눈이 오는 얘 아니야? 네. 뭐? 스노우의 두 가지 뜻. I like snow. 무슨 뜻이겠어, 이거? 나는 좋아한다. 이때 스노우 무슨 뜻이야? 무슨 씨야? 이름 씨.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How's the weather? 묻겠어? 이 대답에서 스노우란 대답만 듣고 싶다고. 그럼 뭐라고 묻겠냐고요? What do you like라고 묻겠지. 뭐 좋아하는데? 눈 좋아한다고. 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나는 눈을 좋아한다. I like snow. 내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어? 스노우가 몇 가지 뜻을 갖고 있다는 거 단어 할때다 했는데 또 해야 되니까 지금 하는 거야. 스노우의 두 가지 뜻. 또 눈이란 뜻일 때 무슨 시야? 눈이란 뜻일 때는 이름 시. 무엇? 눈. 눈이 오다란 뜻일 때는 뜻만 알면 제일 구분하기 쉬운 무슨 시야? 화, 다, 시. 겨울 날씨 묻고 답할 수 있겠네 이제. 겨울 날씨요? 네. How the weather? How 뭐? 네? How is the weather in winter? Okay. 겨울 날씨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weather in winter? 했더니 It is very cold and in snows. Snow. In이 아니고 it이겠지. 거기 in이 왜 들어가나? Okay. 그 다음에 My family is Having a party. We are eating a cake. Okay.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하고 있는 거. We are exchange present. Thank you. Hey, 지금 세 개 했는데요. My family is having a party. We are eating okay. We are exchanging presents. Thank you. 이미 세 문장 중에 한 문장은 틀렸습니다.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게 틀렸을까요? 2번. 그래서 2번 바르게 고치면 We are eating cake. 케이크는 셀 수 있는 이름씩 취급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겠죠. 이건 있어도 맞고 없어도 맞습니다. 익스체인지 프레젠트가 무슨 뜻이었어요? 단어 할 때 했는데요. 익스체인지 프레젠트 프레젠츠요? 교환한다. 선물들을. 오케이, 그럼 익스체인지의 뜻은 뭐예요? 익스체인지의 뜻은 교환한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네, okay,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교환한다는 표현 누가 다, 누가, we가 다 are exchange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여기 선물을 교환, 여기 먹는 중이라죠? 네. 그렇죠? 네. 여기는 파티 하는 중이라죠? 네. 여기는 교환하는 중이랍니까? 우리 선물을 교환하는 중이래요? 아니요. 그러면 We exchange presents. Thank you. 선물을 교환하는 중이 아니라 교환한다는데요. 어? 누가 우리가 다 교환한다. 여기 누가다 여기 있네 여기. 여기 누가다. 어? 오케이. 그래서 너의 가족은 뭐 하는 중이니 묻고 답할 수 있겠네요. 너의 가족은 뭐 하는 중이니? 너의 가족은 뭐 하는 중이에요? What? Our school. What your family is doing? How is it going? What is your He is in a faculty.
여기 이거 보세요. It is having a party. I'm okay. 여기 이거 보세요. It is. 위에 거는 묻는 말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니즈가 묻는 말이야? 아니요. 너희 가족은 뭐 하는 중이니? What is your family doing? 처음 설명하는 거죠, 선생님이.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family doing? What is your family doing? 그랬더니 대답이? It is having a party. 이시 어딨나 거기? 한번 길어봤자 안 했는데. My family is having a party. 예, 힘들죠? 힘들지? 그러니까 지금 몇 개 계절을 하고 있어요? 네 개 계절을 하고 있고 사실은 봄에서 내가 설명할 거 다 했어. 봄에서 계절 묻고 답해서 What season is it? It is spring. How is the weather in spring? It is warm. 그 다음에 봄에 할 만한 거 하는 중이야. 아빠는 낚시하는 중이고 시스터는 뭐 하는 중이었더라? 조깅하는 중이었고 맞나요? 그 다음에 나는 뭐야 하이킹 하는 중이었어. 봄에 스위밍 합니까? 그래서 my father is fishing, my sister is jogging, I am hiking. 여기에서 그 다음부터 봄에 여름에도 똑같은 거 그대로 나오는데 그냥 활동만 달라져. 다 설명했던 거야 그냥. 근데 물어볼 때마다 계속 똑같은 설명을 다시 해야 되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뭐야? 여름입니다. 영어 해봐. 여름입니다. 매우 더워요. Very hot. 더우니까 싸의 시스터는 서핑하고 있는 중이고 브라더는 더우니까 그냥 영화랑 보고 있는 중이고 나는 수영하는 중이야. My sister is surfing.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I am swimming. What are you doing? I am swimming. What is your brother doing?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What is your sister doing? My sister is surfing. 그럼 와서 무슨 계절로 바뀌었는데? 가을이겠네. What season is it? It is autumn. 가을 날씨 얘기해. 어떠듯지는 않지만 어떻기는 하다? 덥진 않지만 바람이 분대. 에? 덥진 않지만 바람이 불어요.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오케이, 그래서 가을 날씨 묻고 답하기. 가을 날씨 묻고 답하기요? 예. What? Season is it? 아, 무슨 계절인지 물어보라고 네? 했나봐요 내가. 가을 날씨요? 가을 날씨가 어떤지 묻고 답하라고 했는데요. 왜 무슨 계절인지 물어보는 말을 합니까? What season is it입니까? 가을 날씨 묻는데. How is the weather in autumn? 네. 가을이니까 가을에 어울리는 활동들을 합니다. 어? 네. 가을인데 할로윈이 다가왔나봐. 나는 귀신 복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가족들은 우리는 우리 모두 모여갖고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We are having dinner. I am wearing a costume. 그 다음에 겨울이 됐어. What season is it? It is winter. How is the weather in winter? It is very cold. And it snows. 여기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서 계속 이거 나오기 전까지 혹시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눈이 내립니다 라는 표현 나오기 전까지 모든 문장이 전부 다 비동사였어. 모든 문장이 전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전부 다 비동사였어. 근데 비동사 아닌 첫 문장이 눈이 내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처음 나와. 눈이 내려요. And it snow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여기서 처음으로 나왔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더즈인 거. 하다시인 거. 통문장 공부하면서 눈치 못 챘나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와. 우리가 선물을 교환합니다라는 거 할 때도. 오늘 했던 거 다음 시간에도 또 무슨 어차피 알잖아. 맨날 같은 거 물어보는 거. 그쵸? 다음번 질문했을 때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고맙습니다.